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대형 박물관과 아수르 유적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72쪽에서 74쪽의 내용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박물관들을 각자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가치를 두고 박물관을 찾는다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선두 다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제가 다행히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던 대형 박물관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현재 약 200만 점 이상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간 영국 유학을 마치고 영국에 관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형 박물관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처음 갔을 때에는 남의 나라 것들을 많이도 가져다 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의 횟수가 늘수록 유물들의 보관과 전시를 위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과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 유물들을 인류에게 입장료 없이 무료로 보게 하면서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형 박물관을 주로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손님 없이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대형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박물관 입구를 지나 왼쪽 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시물들을 심혈을 기울여 천천히 살펴보니 전시된 유적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 순서대로 전시를 해놓았구나. 특히 아수르 유적들은 모두 성경의 내용들 그 자체입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의 아수르에 관련한 유물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것만도 1106개나 됩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 지하에는 아직 전시하지 않고 있는 많은 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둘째 딸은 영국대학 University College 런던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대형 박물관 지하에 전시되지 않은 유물들도 가끔 들어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의 말을 빌리자면 지하에 아직 전시되지 않은 많은 유물들이 Amazing and Fantastic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형 박물관 홍보위원 같이 되었네요. 물론 아수르 유적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도 상당량이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루브르 박물관의 아수르 유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유물과 유적이 있으니 성경을 믿으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신화나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로 가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미래학자는 역사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속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스틴 헬 레이어드는 아수르 유적을 발견한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1세기가 지나고 슐레이만이라는 고고학자가 등장해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하고 그가 고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슐레이만은 늘 많은 것을 레이어드에게서 배웠고 레이어드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레이어드 덕분에 아수르 유적들은 영국으로 많이 옮겨져 갔고 아수르를 공부하기에는 성경과 대형 박물관이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요나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